스테파노 라바리니, 42, 이탈리아, 감독이 폴란드 여자 배구 대표팀을 지휘할 생각이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라바리니는 2019년부터 도쿄올림픽까지 이탈리아 세리에 A, 1부 리그, 부스토아르시치오 2020, 노바라, 2020 물결표와 한국 사령탑을 겸했습니다. 대한민국 배구협회는 라바리니 감독에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연장 계약을 제안했으나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폴란드 배구 매체 스트레파 시아트 코프키는 라바리니 감독은 한국과 관계를 정리했다. 폴란드 여자 대표팀을 맡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랭킹 12위 폴란드는 유럽에서 터키, 이탈리아, 러시아 다음으로 수준 높은 여자 리그를 보유하고도 2008년 9위가 마지막 올림픽 본선입니다. 공동 개최국으로 참가하는 2022 세계 선수권에서 명예를 회복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라바리니 감독은 2018년 미나스, 브라질을 국제 배구 연맹 피브 글로벌드 챔피언십 준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2020-21 시즌에는 노바라를 유럽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한국을 도쿄 올림픽 4위로 지휘하여 위상이 더욱 올라갔습니다. 폴란드 공영방송 폴스키의 라디오는 그제고시 바그네르, 56, 폴란드, 스테판 앙티가, 45, 프랑스, 라바리니, 다니엘레 산타렐리, 40, 이탈리아를 여자 배구 대표팀 감독 후보로 꼽았습니다. 바그네르는 비엘스코비아를 2010 폴란드 슈퍼컵, 앙티가는 폴란드를 2014 세계 남자 선수권 우승으로 지도했습니다. 산타렐리는 코넬리아노, 이탈리아를 클럽월드 챔피언십, 2019 유럽 챔피언스 리그, 2021 정상, 크로아티아를 2018 지중해 경기대회 금메달로 이끈 여자 배구 최고 감독 중 하나입니다.